다이아미의 매직 필름을 이용한 매직 미러 아트인데요. 인스타에서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만큼 여름에 굉장히 많이 시술하시는 아트예요. 이거를 어떻게 더 완성도 있고 깨끗하게 시술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. 이 매직 미러 시술을 할 때 사용할 필름이 이 9번 퍼플 필름을 한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. 그래서 필름을 사용할 만큼 한번 살짝 잘라볼 건데요. 이 9번 퍼플 필름을 잘라두고요. 내가 시술하실 필름과 비슷한 컬러를 베이스에 한번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이 필름을 큐티클 라인에 완벽하게 맞추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베이스에 젤이 한번 더 깔려 있으면 단단함이라든지 젤의 두께를 한번 더 맞춰주면서 이 필름 사이사이 부분이 살짝 비어도 티가 안 나도록 잘 완성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에 비슷한 컬러를 한번 깔아줄 건데요. 이런 필름들은 색깔이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베이스에 까는 컬러도 그라데이션을 해야 하나? 아니에요. 필름을 보시면 주가 되는 컬러가 있으실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 하와이 필름은 노란색이 면적이 제일 넓고요. 이거는 핑크, 이거는 뭐 파랑, 이거는 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지금 뒤를 돌아봤을 때 가장 면적이 넓은 그 컬러를 베이스에 한번 발라주셔도 위에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필름이 올라와도 크게 티가 나지 않아요. 이런 식으로 베이스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9번 퍼플 필름을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비슷한 핫핑크 컬러를 베이스에 한번 깔아줄 거예요. 이때 사용하는 컬러는 다이아미 젤코코 60번 핑크 팬더 컬러 이용해 볼게요. 마찬가지로 오래가는 베이스 젤 한번 바르고 큐어링 할 거예요. 필수굿 도포할게요. 제가 오늘 이 아트를 시술할 때 그 아트는 보여드리지 않지만 저번 방송 때 보여드린 게 매직 필름을 이용을 해서 보석 네일을 보여드렸었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또 매직 필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트이기 때문에 아 정말 매직 필름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다양한 아트가 나오는구나를 한번 좀 실감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그 아트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네일팁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. 저번 주에 방송을 했었던 아트가 이 아트죠. 매직 필름을 이렇게 입체감 있게 두께를 나타내는 이런 아트였어요. 필수굿 LED 30초 UV 1분 큐어링 하시고 나온 상태고요. 이제 위에다가 컬러를 도포를 할 건데 젤코코 60번 핑크 팬더 컬러 도포해볼게요. 이 핑크 팬더 컬러는 정말 딱 핫핑크의 정석 컬러예요. 굉장히 채도가 높고 쨍한 느낌의 핫핑크 컬러이기 때문에 여름에 굉장히 사랑받는 컬러예요. 이렇게 도포하고 마찬가지로 LED 램프 30초, UV 램프 1분 큐어링 할게요. 큐어링이 다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투콧 할게요. 저는 제 손에 할 때는 그냥 원콧만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정석대로 투콧을 하고 시술을 해볼게요. 발라주시고 똑같이 LED 30초, UV 1분 큐어링 할게요. 젤이 큐어가 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시술을 할 필름을 한번 잘라볼 건데요. 9번 퍼플 필름과 다이아미 매직 시저를 이용을 해서 반듯하게 일정하게 잘라줄 건데요. 필름을 자르실 때 폭은 한 1mm에서 2mm 정도까지만 잘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발톱에 하실 때는 조금 더 넓으셔도 되는데 3mm 이상 넘어가면 너무 큼직하기 때문에 좀 느낌이 투박 하고 안 예쁠 수가 있어서 한 2mm 정도까지만 잘라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. 잘라주실 때는 중지, 약지, 새끼손가락은 이렇게 붙여서 지지대처럼 만들어주시고 엄지, 검지, 손이 필름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지지대 위에 매직 시저를 올려놓고 필름을 반듯하게 잘라볼 거예요. 필름을 자르실 때도 일반 사무용품 가위를 이용하면 안 되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안 되지는 않아요. 하지만 가위의 날이 좀 날카롭지 않거나 무디면 자를 때 반듯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리지 않거나 좀 휘는? 씹히는?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날이 잘 드는 가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전 이렇게 필름들을 한번
잘라봤어요. 자르고 밑에다가 살짝 주고요. 이제 이 위에다가 필름들을 올릴 건데요. 사람 손톱은 이렇게 커브가 있잖아요. 끝에 부분이 약간 둥글기 때문에 양 끝에 들어가는 아이들만 살짝 사선으로 자르고 나머지는 반듯한 걸로 시술하셔도 돼요. 그래서 끝에 들어가는 거 하나, 그리고 반대쪽 끝에 들어갈 것도 하나 잘라줄게요. 자, 이거를 시술을 하실 때 짝꿍인 제품이 다이아미의 베이직실 제품을 이용을 해줄 거예요. 베이직실을 너무 얇거나 두껍지 않게 적당하게 도포를 하고 필름들을 올려볼 거예요. 위에 바를 때 베이직실이나 클리어젤의 양을 너무 넉넉하게 하시면 필름 사이사이 위로 젤이 스며 올라오면 나중에 젤이 잘 떨어지지 않거나 또 너무 얇게 바르시면 젤과 필름이 잘 붙지 않아서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넉넉한 양을 잘 도포를 해주시고요. 끝에서부터 필름들을 붙여줄게요. 붙이고 반듯한 아이들을 손톱에다가 쭉쭉 올려줄게요. 이때 이 시술을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필름과 필름 사이를 바짝 붙여버리면 조각난 듯한 느낌을 좀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짝임이 덜할 수 있어요. 또는 또 너무 듬성듬성하게 붙여주면 빈 부분이 안 예쁠 수 있겠죠. 필름을 시술할 때 이렇게 사이사이가 살짝 비어 있으면 밑에 컬러와 그 다음에 위에 젤들끼리 사이사이 젤들끼리 잘 붙어 있기 때문에 또 유지력도 굉장히 오래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붙이지 않고 살짝 떼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. 이렇게 하시고 빈 곳이 없는지 체크하시고 밑에 발린 베이직실과 필름들도 잘 붙었는지 특히나 굴곡져서 옆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옆부분들 사이드 부분들도 잘 붙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큐어링 들어갈 거예요. 큐어링 타임은 LED 램프에서 1분, UV 램프에서 2-3분 정도 넉넉하게 큐어링 할게요. 이때 시술을 하실 때 이 필름들이 반듯반듯하게 나오지 않고 비거나 좀 찌글찌글하게 안 예쁘게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. 그거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. 제가 방송 때도 자주 말하기도 하는데요.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큐어링 타임이에요. 지금 이렇게 좀 밝거나 단색인 필름보다 색깔이 좀 어둡거나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필름들은 아무래도 밝거나 단색인 필름들에 비해 그 램프 안에서의 비투과가 좀 더딜 수 있어요. 그래서 큐어링을 저는 이런 단색 컬러들은 한 1분 정도 큐어링을 하고요. 이렇게 무늬가 화려하거나 색깔이 진한 컬러들은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넉넉하게 큐어링을 하는 편이에요. 그러면 큐어가 잘 돼서 깨끗하게 떨어지고요. 또는 필름을 올리기 전에 손톱에 표면이 평평하지 않았을 경우 살짝 피놀이 되어 있거나 꺼져 있는 부분에 베이스 젤을 바르고 필름을 이렇게 붙이시면 이 부분, 이 가운데 부분은 필름이 붙지 않아 있는 상태잖아요. 그래서 이 상태를 큐어링해서 해주시면 필름이 여기랑 여기만 붙어있겠죠. 이 약간 고여있는 부분은 필름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비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표면이 잘 평평한지 그리고 큐어링 시간이 넉넉했는지 그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설명드리고 있는 동안 큐어링이 다 돼서요.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. 보통 이 필름들의 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니퍼로 자르거나 파일링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요. 이거를 끝에서부터 잡고 떼주시면 짠! 베이스에 바른 베이직실 젤과 그 다음에 필름의 윗부분이 같이 붙어서 큐어링이 되었기 때문에 큐어 후에 떼주시면 이렇게 얇은 박만 밑에 남아있고 위에 필름은 이렇게 깨끗하게 떨어져요. 얘네를 떼주시면 필름이 더 선명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때는 저는 두 가지의 파일을 이용을 하는데요.
하나는 다이아미의 마이크로 워셔블 바인과 그 다음에 듀의 피니셔라는 제품을 이용해요. 듀의 피니셔는 말 그대로 버퍼, 이렇게 스펀지가 되어 있는 버퍼고요. 이 마이크로 워셔블 파일은 돌가루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깎아낼 때 사용하는 필름으로 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물을 떨어뜨려도 얘네가 뿔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다가 하얘지면 뭐 물티슈를 한번 쓱 닦거나 버스트 브러쉬에 물을 묻혀서 싹 한번 밀어주시면 다시 깨끗해지기 때문에 약간 반영구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오래 사용하는 파일이기도 하고요. 400g일수록 부드럽기 때문에 자연 네일을 갈 때 소름돋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그런 분들은 워셔블 파일로 개인 파일로 이용을 해주시면 아주 부드럽고 편하게 시술을 받기도 하세요. 자, 이 파일을 이용을 해볼 건데요. 이렇게 아트를 하고 끝에를 살짝 갈아줄 때 너무 거친 파일로 갈면 잘못하면 아트까지 과하게 갈려버려서 날리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이크로 워셔블 파일을 애용하는 편이에요. 더스트도 덜 나오는 편이라서 굉장히 좋아요. 자, 이렇게 필름을 이렇게 프리즈 쪽을 살짝 정리를 할 때는 파일을 90도로 놓고 한번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듀엣 피니셔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프리즈 쪽을 살짝 정리를 해주는데요. 이때에는 각도가 90도가 아니라 살짝 더 누워서 사선으로 살짝 더 갈아주시는 거예요. 그 이유는 필름은 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아까 매직글로와 비슷해요. 큐티클이나 사이드 쪽이나 프리즈 쪽에 너무 젤 대신 필름이 꽉 차 있으면 약간 리프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드 쪽이나 프리즈 쪽에 살짝 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탑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오래 유지되실 거예요. 자, 마찬가지로 베이직실을 한번 도포하고 그 다음에 탑젤로 한번 마무리해볼게요. 도포해주시고 큐어링은 LED 램프에서 30초, UV 램프에서 1분 큐어링할게요. 큐어하고 난 상태에서 다이아미 글라스탑 노나이프 하드텍스처 미경화가 남지 않는 탑젤을 이용해서 마무리해볼게요. 큐어링은 LED 램프에서 1분, UV 램프에서 2-3분 정도 넉넉하게 큐어링 할게요. 매직 필름을 이용한 세 번째 방법, 매직 미러 기법을 완성해봤는데요. 요거는 제가 매직 필름을 차트를 만들 때도 사용한 방법들이에요. 자세히 보시면 이 필름의 모양들이 다 매직 미러 기법으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.